CT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가비떼에서 The First Uniting Christian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으로 섬기는 이용진 선교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언택트, 비대면으로 이어지는 뉴노멀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볼 수 없고 추적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산돼서 사회적, 경제적인 큰 고통과 다음 세대의 교육체제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도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현 시대 선교 현장 속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과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가정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사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한 교육의 본질적인 장입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교육의 장소로 전환하면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컨텐츠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성, 신앙의 교육의 파트너는 이제는 부모입니다. 자녀와 깊은 소통을 나누는 부모,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커갈 수 있는 밑거름은 부모의 성숙한 인격, 그리고 믿음직한 좋은 습관의 삶,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의 세계관은, 가치관은 성경의 기초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교, 교회 교육은 지식만 전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자를 세워가야 합니다. 현 시대에 대처하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자기 개발, 리더십 교육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 중심의 교육, 그리고 신앙적인 교육, 그리고 거기에 실천적인 교육을 세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는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주력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만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곧 우리의 사역이요,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